동북아 세계 지원본부 IOWGC의 신규 멤버 임명장 전달. 동북아 세계 지원본부 IOWGC의 신규 멤버 임명장 및 신분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은대 대표님과 박기현 내정자께서는 앞으로 자리하셔서 멤버 증명서 회의록에 서명하시겠습니다. 박기현 내정자께서는 서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후에 정우 에코츠, 아식스, 퍼지 등 패션업계에서 다양한 사업적 경험을 쌓으신 후 현재는 주식회사 PPL 트레이딩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전날은 동북아 세계 지원본부 IOWGC 김한대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명 박계현. 위 사람은 기후 환경에 관련된 국제법을 포괄하고 있는 IOWGC의 헌법을 근거로 한 국제 공무 수행 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국제 녹색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며 동북아 세계 지원본부 IOWGC의 추천과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동북아 세계 지원본부 IOWGC의 지원회장 신분을 부여합니다. 2021년 5월 26일 IOWGC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IOWGC의 멤버임을 입증하는 신분증과 배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임명받으신 분에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계지원본부 IOWGC의 신공부 예정에 받아주신 총회장님과 그리고 물질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구에 대해서 열심히 저한테 설명해주신 김한대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IOWGC의 책무에 어긋남이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IOWGC의 헌법에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멍들어가는 이 기구의 후손들에 대해 좋은 환경을 돌려받을 수 있게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표지 녹색 인증을 통한 기술상품에 대해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중고하는 이 친구가 녹색 통계로 조정되고 우리 인간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좋은 기후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나의 작은 힘이라도 접대고 싶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IOWGC의 목적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